오래된 집입니다. 아주 올드한. 뭐 들어오세요. 복잡해요.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함께 살았던 집. 장성에 출가시킨 지금까지도 이런저런 추억들이 떠올라 버리지 못한 짐들이 한가득입니다. 여기 사신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여기 산 지가 지금 23년? 23년? 예, 그러니까 뭐 그때 당시엔 집이 뭐 깨끗하고 그냥 그래도 새 집이니까 괜찮았던 것 같은데 지금 뭐 낡고 뭐 보수도 못해요. 집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집에서 보낸 시간만큼 켜켜이 쌓인 물건들 중에서도 현승엽이 가장 애지중지한다는 이것. 오시는 분마다 제가 다 자랑할 게 뭐 딱 하나. 어떤 분이 오셔도 그냥 제가 제일 먼저 보여드리는 상. 이게 바로 10대 가수상 트로피거든요. 예. 뭐 비록 하나밖에는 없지만 아무나 받는 그런 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가보 같은 거라고나 얘기해야 될까요? 가수로서 이 트로피 하나 갖고 있다는 건 아, 정상에 서봤구나.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걸 증명해주는 증표 같은 그런 트로피니까. 아마도 95년 가장 히트를 했던 전통가요가 아닌가 싶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많은 사랑을 받았던 찬찬찬의 인기 가수의 척도 10대 가수상을 수상. 국민 히트곡 찬찬찬으로 최고 가수의 반열에 이름을 올린 편승엽. 그때 뭐 같은 비슷한 시기가 뭐 소태지 아이들 뭐 이런 친구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또 뭐 같이 제가 그런 어린 친구들 나오는 프로그램에 상위권에 계속 랭크돼 있었으니까 제가 무대로 올라가면 솔직히 다른 가수분들이 올라가서 노래 부를 때하고는 반응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올라가서 노래를 부르면 제 노래가 잘 안 들릴 정도로 관중들이 다 떼창이라고 그러죠. 다 같이 그 노래를 부르셨어요.